발효 반찬 가게 창업 교실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전부터 발효 반찬 가게 창업 교실이라는 주제로 동영상 12개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저를 찾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임한석이거든요. 임한석 대표랑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발효 반찬 가게 창업 때문에 문의하려고 그런다. 이러면서 이제 저를 찾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금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황세란 박사 이제 지금 사진 보이죠? 황세란 박사 그냥 옆에 있는 그냥 사람이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좀 오랫동안 있습니다. 24시간 옆에 같이 붙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스단께 3년이면 풍을 늙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옆에서 맨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막 이제 주어졌다 보니까 조금 머릿속에 이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제가 발효 반찬에 대해서 또 미생물 발효에 대해서 또 미생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억수로 뭘 많이 아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믿어주십니다. 근데 저는 박사 아닙니다. 저 박사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스단께 3년에 풍을 얻는 그런 정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 이제 전문적인 거, 그리고 또 핵심적인 거, 또이 발효 반찬 창업 가게를, 발효 반찬을 창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황세란 박사한테 받는 거지. 제가 여러분한테 뭐 교육을 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는 게 요거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그런 오해를 완전히 저에 대한 이제 그런 오해를 제가 풀기 위해서 도대체 황세란 박사가 누구야? 그리고 또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유튜브에 강의 같은 게 자료나 강의 동영상 이런 게 올라와 있느냐? 이제 그런 걸 내가 한번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제가 뭐 이렇게 이력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활동했을 때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게 그 황세란 박사가 이제 보통 이제 특강을 저희들이 특강을 좀 자주 다닙니다. 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경찰청, 경찰서 한 50군데 정도도 이제 저희들이 다 강의를 했었죠. 쭉 돌면서 이제 1년 내내 돌면서 이제 강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 이제 군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강의도 주로 자주 했었고, 요게 이제 황세란 박사의 그 강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보면 이제 주부들 대상으로 요 남자분들도 많네요. 이 보면 뭐한 몇백 명씩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황세란 박사가 이제 강의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워크숍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또간 적도 있고, 요거는 아침마당에 이제 황세란 박사가 옛날에 한 3년간 이제 고정 패널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보면 이제 문화센터가 있죠.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강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접니다. 이제 요 카메라 들고 이제 촬영하고 하는 게 접니다. 근데 이제 촬영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맨날 듣는 거예요. 예, 듣고 또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똑똑하게 이제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거는 제한테 절대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 밑천이 짧다 보니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저희들 강의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거는 아침마당에 이제 그 해서 한 거고, 요 아침마당 사진이 잘 나오네요. 요것도 이제 발효 뭐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이제 그거 하는 그런 모습이고, 요건 이제 직장인들 그런 교육, 요건 마산경찰서에서 이제 강의를 했던 그런 모습이네요. 여기도 경찰입니다. 이제 요것도 이제 했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모습이고, 여기도 발효와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황세란 박사가 이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 우리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해왔구나.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평생교육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직접 이제 평생교육원은 이제 요리할 수 있는 요리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또 그분들하고 이제 또 뭐 이것저것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서로 먹어보고 뭐 요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이제 받는 거죠. 이제 요것도 이제 반은 이론 교육, 뭐 반은 또 실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교육 끝나고 나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자기 그분들이 이제 약선 음식을 발효 음식을 만들어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전시회를 여는 거죠. 이제 평생 교육원에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그 축제 같은 전시회가 굉장히 자주 열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맨날 그냥 뭐 거의 1등이죠. 꼭 참가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여기서 출품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저희들이 또 그걸 다 촬영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말하는 거 현장에서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이걸 만들어보고 또 이걸 먹어보고 했었을 때 이제 그 피드백 이제 그분들의 그 이야기들 이거는 완전히 살아있는 그런 지식이죠. 이제 그걸 다 동영상으로 이제 전부 촬영해놓은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저희들은 어마어마하게 되게 많거든요. 앞으로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이런 걸 소개를 하면서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 그걸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황산원 박사는 뭐 그걸 다 알고 있죠. 왜 직접 교육을 시켰고 또 그분들한테 또 직접 그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대구에서 이제 저희들 강의했던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농협, 이제 농업협동조합도 이제 주부대학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죠. 농협도.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뭐 전국을 돌면서 이제 강의를 굉장히 자주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같아요. 현대백화점도 이제 이 요리실이 무지막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서 저희 또 교육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어디가 어디지, 뭐 어디서 뭐 그 했는지 그 끈이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희들이 막 1년에 전국 일주를 뭐 거의 한 10번 정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일주를 할 정도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 모든 강의들이 이제 다 끊겨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 모습입니다. 제가 현미경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습이죠. 요거는 이제 제주도 가가지고 이제 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렇게 이제 이제 강의를 저희들이 이제 쭉 이제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들 그 회사에서 황사람 박사가 이제 베이지 가지고 이제 발효 실험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배양을 이제 배지에다가 배양을 하는 거예요. 배양을 해서 이제 고기에 이제 어떤 미생물들이 있는가 이 현미경을 보면 이제 그걸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런 활동들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뭐 기업체 연수원 이제 우리나라 뭐 삼성 연수원도 황사람 박사가 거의 한 10년 넘게 뭐 매년 교육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교육들 이제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아까처럼 뭐 전국 일주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다들 이제 황사람 박사나 저나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사실은 이제 좀 버거워요. 힘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어디 다니면서 교육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 이런 게 이제 아까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반찬 가게를 이제 창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교육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희들이 서울 교육대학에서도 서울교육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사람을 모집하면 그냥 한 반 30명이 그냥 한 두세 시간 만에 다 모집이 끝납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저희 사람을 모집을 하면 그냥 하루 만에 인원이 다 차버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줌,
이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서로 얼굴 보면서 하는 그런 교육 이제 시스템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이제 황사람 박사하고 뭐 얼마든지 교육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뭐 제주도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서울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각자 다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황사람 박사한테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황사람 박사가 이제 어떤 걸 강의하고 또 어떤 미생물들을 강의하고 강의 스타일은 뭐 어떤 거고, 요는 이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 교육받기가 좋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황사람 박사 강의를 도대체 어떻게 찾는데 내가 좀 들어보고 싶어. 그게 한 1,000개 넘게 지금 강의가 돼 있습니다. 황사람 박사 강의가. 그것도 전부 공짜로 무료로 다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황세란이라는 이름을 쳐야 됩니다. 그럼 황세란 유인균, 요렇게 이제 유인균이라는 거는 유익한 인체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 얼굴이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하도 이제 주워졌다 보니까 이제 서당께 3년 풍을 얼른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고, 이제 제 거는 보지 말고 황사람 박사 얼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왜제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그 발효 명장쌤들이죠. 요 이선혜 쌤도 나오시네요. 저희들이 여기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강의했던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자, 이 황사람 박사가, 아, 여기 나오네요. 여기에 이제 그, 여기에도 이제 지금 나오고, 옛날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좀밖에 안 나오네. 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저는 제 거는 보지 말고 이렇게 이제 황사람 박사 나오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황사람 박사가 이제 강의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또 제가 자꾸 나오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치면 돼요. 황세란이라고 한칸 띄우고 경남 농업기술원. 자, 요렇게 이제 황세란 해가지고 경남농업기술원, 요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제 황세란 박사가 이제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이제 전 직원들 대상으로 발효 미생물에 대해서 강의를 반갑습니다. 예.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이제 또 이렇게 열심히 업무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요렇게, 자, 하지 한번. 말고 내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서 성과 자, 요렇게 이제 한번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1시간 30분짜리 강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들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황세란 이러고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황세란 박사께서 저희들이 이제 약선식이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뭔가니 이제 그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음식을 이제 발효 음식을 그냥 이렇게 저희들 뭐 발효균만 넣으면 발효가 된다 그게 아니고, 이제 이 발효 음식을 이제 그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우리 애는 이제 손발이 좀 차, 우리 애는 이제 뭐 넣을 소가 안 돼, 뭐 우리 딸은 변비가 심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거기다가 어떤 이제 발효 반찬을 만들면 좋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디에 뭐 어떻게 있는지 뭐 사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 자꾸 이제 찾다 보면 이제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아,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황세란 박사가 이제 도대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유인균이 도대체 뭐야? 유익한 인체균, 이게 뭐야? 이러면 이제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교실 유인균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이제 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 한번 보고 싶어 이러면 쭉 찾으면, 근데 이제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
제가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인데 황세라의 유인균 발효 교실 이렇게 한번 검색을 아 이러니까 억수로 많이 나오네요. 자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 교실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 교실 이렇게 이제 치면 황세란 박사 강의가 이제 여기 쭉 강의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이제 한번 도대체 어떤 강의야? 저 사람은 이제 어떤 정도 수준이야? 뭘 강의하고 있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이런 걸 찾아보면 다 요즘은 모든 정보, 모든 그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숨기고 감추고 뭐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균 발효 반찬 가게를 이제 아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효 반찬 가게, 발효 반찬 가게를 창업하고 싶어. 그러면 저런 지식들이 이제 전부 오픈되어 있는데, 뭐 굳이 배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한테 공부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얄팍하게 조금 아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교육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해가지고 이제 1년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저희들 대리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반찬 가게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사진을 해놨는데, 이제 이게 유인균, 그다음에 유원플러스균이죠. 유인균하고 유원플러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제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 안에 보면 가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년 교육을 받고 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효 반찬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발효 종자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나는 뭐균 사용 안 하고 발효 종자균 사용 안 하고 나 발효할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이 미생물을 가지고 이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발효한다는 걸 갖다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미생물의 특징, 이제 미생물이 이제 도대체 어떤 특징들이 있고 또 어떤 음식에 어떤 식재료에 들어갔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이제 여러분한테 사실은 교육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유인균에 대해서 또 유원플러스균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을 때 우리 대리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효 반찬 가게를 하게 되면 이 이제 미생물 소비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면 모든 이제 발효 반찬에 이게 다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한 통이라도 많이 쓰게 되면 뭐 우리는 이제 신이 나는 거죠. 좋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쓰고 잘 쓰게 하려고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는 게 있어야지 뭘 이걸 이따다 응용하고 저따다 응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한그저 실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저 촬영 이제 저때 뭐 종편인가 어떤 방송에서 이제 뭘 한다고 촬영하는 모습인데 여기가 이제 한국의광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실제 이제 배양하는 모습하고 뭐 요런 걸 이제 그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촬영했던 이제 그거죠. 요 지금 이 모습이 이제 배지예요. 예, 배지. 예, 그 배지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발효라는 거는 아무때나 놔두면 발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때 이게 촬영이 간장일 거예요. 이제 간장에 있는 균들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배지에서 이제 다시 배양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그겁니다. 자, 근데 제 저거 촬영하는 거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한 5분짜리 촬영하는데 뭐한 3시간 정도 촬영. 아, 저 진짜 피곤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거 나갈 게못 되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해서 내가 이제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반찬 가게를 잘할 수 있다. 이제 그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아, 나 집에서라도 한번 발효 반찬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요에 전화번호 있죠. 이제 요 전화번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 장아찌 만들고 싶어. 그 어떻게 만드는 나잘 몰라. 그럼 주문하면서 나는
이번에 마늘장아찌 만들고 싶어, 양파장아찌 만들고 싶어. 그럼 요 발효 정자균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레시피를 종이로 탁 적어가지고 아예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책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다음번에 책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요거 말고 요 다음 동영상에 저희들이 이제 황세란 박사가 직접 이제 저술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갖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또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도 이미 두 권이나 있고 그리고 동영상도 이제 저희들이 이게 억수로 이제 많이 있는데, 근데 유튜브에서는 찾기가 방금 저도 찾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 보면 그게 있어요. 이제 아예 이걸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라는 이제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요 사이트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 보면 요 이제 요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 사이트 안에 보면 이제 강의가 이렇게 이제 요 저희들 유인균 발효 식초 만드는 강의, 그다음에 뭐 요리하는 거, 뭐 사용하는 방법, 뭐 약선식이 동영상 해가지고 이 안에 막 한가득 들어가 있어요. 강의가. 근데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도 다 돼 있고 또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전부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트래픽이 생깁니다. 그 트래픽이 한 달에 몇 백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발효 정자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사용 안 하는 분들은 이제 굳이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 발효 정자균을 어떻게 사용한다 하는 걸 갖다가 여기다 다 이제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쓰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공부하면 이제 우리가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럼 한 달에 이제 쓸데없이 몇 백만 원 돈을 우리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만 이제 쓰고로 쿠폰 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여기 쿠폰 번호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발효 정자균을 살 때 나 이거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고 그다음 쿠폰 번호도 보내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저희들이 쿠폰 번호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저 이제 번호를 톡톡톡톡 치게 되면 이제 요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요 안에서 강의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3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개월 보고 나면 또 다른 쿠폰을 또 번호를 넣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한 번 쿠폰 번호 해놓으면 3개월 뒤에 그게 딱 이제 날짜가 다 되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 뭐 그렇게 이제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여기서도 공부하고 저기서도 공부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돼 있고. 그러면 뭐 때문에 이제 그 창업 교실을 여느냐? 그거는 뭔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발효 반찬 가게 창업 교실을 열었어요. 이제 그 황세란 박사한테 일주일에 두 번씩 이제 이거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만 것 때만 것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드는 걸 갖다가 가족들한테, 남편한테도 줘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애들한테도 줘보고, 또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걸 막 이제 주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먹어보고 난 뒤에 이제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 아닙니까? 뭐 똥이 잘 논다든지, 뭐 속이 편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황사람 박사하고 이제 계속 피드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교육 중에서 책을 보고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뭐 책 열심히 보면 아는 게 많아지죠. 근데 그건 일방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책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그냥 지식을 머릿속으로 넣는 거죠. 그럼 그 책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소화하려고 하면 사유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이제 이렇게 뭐 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무조건 생각한다 해가지고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사유하는 게.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피드백을 이제 함께 해주고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하게 되면 실력이 팍팍 늡니다.
금방금방 이제 실력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황사람 박사가 이제 여러분 교육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이 빨리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 또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충 뭐 어림짐작으로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교육하는데 이제 황사람 박사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들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창업하고 싶다고 당장 문 열고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1년 정도면 이제 저희들이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2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들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씩 1년 정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위험이 적다 하는 거. 이 가게 여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뭐 유지하고 끝까지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열고 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문 닫고 하면 그만큼 속상한 게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일단 교육을 받아라. 그럼 이거 실습은 어떻게 하는데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으고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의심이 없어지면 그때 가게를 열어라. 그리고 열 때도 절대 크게 열지 마라. 조그맣게 열어라. 다섯 평만 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살 시작을 해서 잘 되거든 그때 열면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좀 경기가 안 좋다, 뭐가 불안정하다, 뭐 하다 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걱정이 되게 많죠. 이제 정부에서도 막 응원대만 정책을 다 내놓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불안한 거는 어디 뭐 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뭐 금리 오른다고 불안해. 금리 내린다고 더 걱정이에요. 예, 그러면 금리 내리면 또 집값 오르잖아요. 가계세 또 오르잖아요. 예, 금리 올라가면 또 여러분들 부담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조마조마한데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되니 안 되니 문 열어놓고 되니 안 되니 걱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 열기 전에 우리는 충분한 연습, 충분한 공부, 충분한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게 저는 맞지. 무턱대고 창업하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황사람 박사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저 박사 아니에요. 회사에 제가 그냥 대표예요. 예, 이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고, 그냥 저는 박사 아니고, 이제 황사람 박사가 박사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황사람 박사가 이제 직접 지은 책 두 권을 상세하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발효 종자균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책이에요. 이제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또 그 한 거는 이제 이래저래 이제 저희들 회사에 물어보면 문자로 물어보면 좋아요. 또 전화 같은 경우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하면 저희들이 조금 편하게 받습니다. 근데 오전에는 되게 바빠요. 바쁘고 이러니까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제 전화 주시면 뭐 어지간하면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